약대를 목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아,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일의 시작이 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소중한 것들을 생기부에 실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미쳤습니다, 이 내용. 코로나 백신은 세계적으로 정해진 파일을 나눈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짚어주면 끝나는데, 진짜. 같이 요거 소개 영상 한번 볼까? 소개 영상부터? 부경수 같은 경우에는 층위가 나눠져서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뭐 관련된 탐구활동 같은 경우에는 고액 컨설팅 말고는 대안이 아예 없어요. 세특도, 뭐 학생부도, 생기부도 자습을 할 수 있게 자습서 개념을 한번 만들어보자. 입시 빅데이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결과물이 근데 미쳤어. 나중에 보면은 결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주제든지 뭐 발표 주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다. 이 학종 AI 제작에 동참하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와! 아, 안녕하세요. 와, 네, 거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이게 항상 같이 합방을 하면, 저는 이제 맥반석 계란같이 나오고, 이게, 왜 이런, 왜 나만 밝기가 이러는데 여기만 쏘. 오케이, 약간. 찢으셨겠지만, 네. 제가 이제 3반수를 했어요, 3반수를. 정식파이터였죠, 일명. 아, 지금 서비스는 학종 서비스인데? 그쵸, 그쵸. 본인의 인생은 정식파이터. 정식 대학을 3번 들어갔는데. 어? 네. 저 5번이요. 아, 저는 진짜 저는 4번이네요. 저 4번이요. 왜냐면 제가 생재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맨 처음에 현역 때는 이제 연세대. 아, 진짜. 왜 그런 데를 가셨죠? 근데 이제 제가 말로는 정식 파이터라고 해놓고 논술로 이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는 되게 어렸을 시기인데. 네, 근데 뭐 이렇게 운이 좋게 이제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에 조금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도전을 했죠. 또 연세대 합격을 했어요, 정시로. 조금 오늘 심각하네요. 교육학과로 이제 정시로 입학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니다가 아휴 또 이제 발작이 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정시로 이제 서울대에 갔어요. 서울대학 국어교과를 간 뒤에 네. 강사나 이런 그 잠깐 일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대치동에서도 이제 새끼 강사도 하고 막 하다가 공교육 쪽에서 좀 네. 기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네. 횡성에 있는 M고에서 그럼 한우를 맨날 아침 점심은 한우? 그죠 아 에? 아 그거 아니야? 횡성 한우 안 나와? 아니 그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었는데 이게 좀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 결국 서울대학교 석사. 본인 어떤 학과로 석사를 하셨죠? 저 국어교육과. 아, 그대로. 똑같이 네, 아, 정통파시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글을 잘 쓸 수 있게 할까? 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석사는 또 졸업을 하셨고. 그렇죠. 네.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이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도 가능하겠네요? 아이고. 아, 아닙니까? 아닙니까? M고에서도 이제 학생들로 가르쳐보고, 네. 다른 일반 학교에서도 뭐 탐구 보고서 같은 그런 걸 지도를 좀 했어요. 네네. M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네. 교육과정 자체가 생기부를 채우기에 조금 용이하죠. 근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정시 파이터였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고3 때는 수시도 이제 조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네. 정시 파이터라도. 근데 이제 쓸게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저의 경험과 아. 네,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하는 고민들과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런 네. 힌트를 좀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학생들이 좀 입시 준비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상황을 봤을 때 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면 끝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기부에 쓸 수 있는 이제 내용으로 쳤을 때는 거의 세특을 제외하고 고1 기준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한 친구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고1의 경우부터 얘기를 하면은 고1 때는 이제 독서도 안 들어가고 수상 경력도 안 들어가고 동아리도 안 들어가고 봉사활동도 네. 안 들어가고 네. 심지어 자소서가 전면 폐지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생기부에서 남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세특밖에 없죠. 세특밖에 없죠. 세특밖에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생기부에서 뭐 다양한 것들이 실리기는 하지만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실린 거는 지우고 보거든요. 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지우고 이 학생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항목을 탁 집으라고 하면 이제 세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특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써주는 거잖아요. 이제 입학사정관들 100% 신뢰를 하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써주고 싶어도 수많은 아이들 또 관리하고 하다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뭔가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 실제로 본인 컨트롤 C 컨트롤 V 해봤다? 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저는
줄 아는데 이제 좀 이제 좀 타성에 젖으신 근데 분들이. 이게 애들이 더 잘 알아. 그쵸. 애들이 너무 나이스라서 똑같아. 뭐야 이거 왜 나 이중화 선생님 똑같아요 왜? 아 선생님 왜 처음에 나 영어 특히 듣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난 잘한다고 나와 있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칭찬을 써준다고 써주긴 하는데 그 칭찬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예의가 바르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네. 그 학생의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특이라는 게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네.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일반고에서는 이제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해줘도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반 학생들 사실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네, 네. 그 본인의 세특을 마련하기가 되게 학교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쵸. 학습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학문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사실 이 조사에서 헤쳐나가는 게 사실 좀 어렵죠. 맞아요. 네. 사실 발표도 이제 5분만 열심히 채워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세특을 쓸 수 있고 그쵸, 생기부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그 5분을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그쵸, 그걸 도와주고 없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뭔가 생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그쵸.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 맞아요. 네, 맞아요. 뭘 참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번 초안이나 작성해 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지금은 이거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네네네.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학종 주제 샘플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뭘 입력해야 되죠? 이것만 입력하면 되나요? 이름, 학교, 학년의 기본을 입력하고 자기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를 입력을 하고 오. 이제 과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예시에는 경제학부랑 한국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은데 국어에서 뭐 발표하지? 라고 하면은 뭔가 진로와 연계된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만이에서도 보면은 뭐 저 한국사 세트 뭐 하죠? 막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알려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알고 그쵸, 있는 그쵸. 것들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전공 스카이 전공생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거 공부하는데 이 과목이랑 연계하면은 이런 식으로 너가 탐구를 할 수 있어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좀 수집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입시 빅데이터를 모아서 네. AI 기술화한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친구한테 어떤 학종의 주제를 여러분들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사고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차리현이라고 합니다. 자사고 지금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해부터 하고 싶다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네. 선생님께서 각 잡고 설명해 주시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 학생들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학생이 대학교에서 이 학문을 심도 있게 학습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현 학생 같은 경우는 세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파괴력 있는 본인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대학에 전달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학습하는 과목들에서 본인의 그 원하는 그 진로 희망, 학과, 요거 갖고 연계해서 세특을 아주 잘 작성을 해야 이제 학생부 종합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특히나 또 자사고기 때문에 본인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리언 학생 같은 경우는 고1이잖아요. 대학을 가게 되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독서도 안 들어가고 동아리도 안 들어가고 봉사도 안 들어가고 네. 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지게 돼요. 심지어 2024년도부터는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없죠. 네, 자소서도 네.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리언 학생이 나는 어떤 학생인지 어필하려면은 남는 것이 사실상 이제 세특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을 한 달이라도 더 써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 학생 이 과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세부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쵸, 써주는 그쵸, 거야. 그쵸. 근데 본인의 세부 능력을 보통 초안이라고 좀 잡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써주신 경우도 있어. 근데 본인이 선생님하고 친해서 좀 어필한다던가 이런 내용 좀 넣어주세요 하면 선생님 당연히 넣어주죠. 왜? 선생님은 손이 아프거든요. 선생님 바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필을 하면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가 뭘 해야 되는 것을 조금 그나마 알려주는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대를 가고 싶다 적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약대를 목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 때 사람을 살리는 직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사를 꿈꾸겠는데,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 악함을 지배하다라는 책을 이제 나름 중학교 때 생기부 채우겠다고 읽다가, 거기서 성인병 중에 당뇨병이 다이우릴이라는 약이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병으로서 취급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본문 내용을 읽고 나서, 아,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일의 시작이 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 그래서 자소서 있었으면 좋은데 약학을 약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말해진 내용을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2학년에라도 관련된 과목에 꼭 세트게 적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세요. 지금 근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동기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런 소중한 것들을 생기부에 실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세트 작성에 대한 적극성.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고 들어가라. 자, 그러면은 상착강을 네? 풀려고 하는데 희망과학을 일단 통합사회로 적었고 이거 와 이거 저 미리 봤거든요? 네. 이거 미쳤어요. 이거 AI 여러분들 이거 입시 덕후야. 자, 여러분들 약학하고 통합사회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결되십니까? 전혀 안 되죠? 어떻게 통합사회하고 약을 연결시켰는지 이거 미쳤어. 이거 진짜 와 이거 AI 미쳤어요. 트렌디합니다. 상착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약학 대학 통합사회입니다. 맞춤당 세계화 평화예요. 10통사 08-01 공이 세부주에 깔려 있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AI는 선택을 했습니다. 타국보다 자국의 이익 또는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념을 말한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AI가 지적해주면서 AI의 정치세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어떤 농담입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뭐 여러분들 국수주의 뭐 제노포비아 이까지 뭐 될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 아 이게 미쳤습니다 이 내용. 코로나 백신은 세계적으로 정해진 파일을 나눈 일종의 제로서 게임이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며 종식이 더뎌진다는 전망이다. 와 이거 너무 지금 핵심적인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의무이므로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이기는 것은 당연한 행동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해결되기 전에 팬데믹은 끝나지 않으며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은 타국의 생명과 안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백신 국가주의를 와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짚어주면 끝나는데 진짜 백신 국가주의 해결하기 위해 방안과 조건을 탐구해보자 라고 약과 여러분들 통합사회를 연결시키는 기염을 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도서가 나와있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조금 더 여러분들 심화해서 고민해볼 법한 그런 커리큘럼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좋은 주제를 얻었잖아요. 이런 좋은 주제를 이제 얻었는데 일단 리아마 씨 이 결과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통합사회를 신청할 때 예상했던 거면 법이랑 대충 엮어가지고 풀어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야 이게 학종에 처음 입문한 학생들 심리고요. 풀어친다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실험 관련해서 임상실험 관련한 거 해서 아 그렇게 엮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오더니 이거 입구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를 주제로 이제 세트를 채우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코로나와 연계해서 파생시킬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 네이버에 쳐보거나 하면 비슷한 내용의 이제 뉴스들이 반복이 되고 그렇죠. 또 이제 학술지 같은 거 리스트에 쳐보면은 최근 학술지만 해서 막 5,000개씩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역지 굉장히 망망대해에 처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데 그쵸. 백신 네. 국가주의와 연결을 했어요. 진짜 되게 세련되게 보일 것 같고 사고하는 폭이 깊어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리언 학생의 추가적인 질문이 사실은 네.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데 이렇게 좋은 주제가 어떻게 했어요? 요거까지 왔어요. 자 리언 학생 굳어있거든요. 네? 리언 학생 비비면 굳었어요. 왜 굳었나요? 리안 학생? 수행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수행평가 자체가 일단 발표랑 전혀 연관이 없게 돌아가고 있고 생물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생물 진도 나가는 거 대신에 애들 발표시키고 계시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생물이라서 그래도 한 번쯤 발표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 다른 과목들도 발표할 기회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제가 리안 학생에게 권하는 거는 선생님께 뭐 메일을 드리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 좀 부탁을 드려보세요. 제가 이 과목과 저의 진로를 연계해서 발표를 하거나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은 혹시 생기부에 적어주실 수 있나요? 예의 바르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세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아마 오케이 해주실 거예요. 기말고사 전후로 선생님께서 발표 기회를 또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제 발표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리언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를 좀 잘 활용해서 발표를 네. 하기 바랍니다. 비대면이라도 발표가 또 있긴 하고 본인에게 언젠가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념 설명에도 뭐 제노포비아,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네.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의 또 지적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잘 잡으면 세트를 좀 잘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회를 잘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부탁을 드릴 때도 정중하게. 본인 또 들어오고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쵸. 실제 또 경쟁이 또 심한 학교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명확한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있는 게 되게 크긴 하거든요. 약학에 대해서 이미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 동아리, 수상, 봉사 다 빠지니까 정말 딱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학종을 간편하게 준비할 네. 수 있는 거죠. 동급생들 또 다 그런 게 네. 문제가 좀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학종을 앞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리아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파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이 친구는 익명을 요구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름하고 학교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줌 사용자 친구 카메라를 네.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는 일단 경영학과 목표예요? 네, 맞아요. 지금 희망대학은 서울 시립대학교를 넣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끌려서. 아버지가 서울 시립대예요? 아니요. 아, 아니 일단 알겠는데 경영학과는 왜 관심 있어요? 마케팅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그런 걸 계속 찾다가 보니까 경영학과에 제 영감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사실 문과에서 경영학과 목표를 하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경영학과 들어가면 CEO가 된 것 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경영 진짜 중요한 게 이 세부 문과를 잘 맞아요.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더 색특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과목을 경제로 한번 넣었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정수죠. 가장 교과심화적으로 가장 잘 맞물리는 과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학기 말에 선생님들께 세특 적어서 내라고 하시는데 봐봐! 봐봐! 선생님들이 무조건 초안을 내라고 하잖아, 얘들아. 이 학교도 그렇다는 거, 이 익명학교도 그렇다는 거, 내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맞잖아. 세트를 근데 적어서 내라고 애들이 내 못내 못낸다는 거죠. 네. 뭘 압니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 네. 자 그럼 여기부터 가봅시다. 원래 그러면 우리 익명학생은 내가 경영학부 지망하는데 경제형 세트를 뭐 쓰고 싶었어 원래? 처음에는 그거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되고 싶어서. 야 고1까지는 국어선생님으로 갔다고? 진로를? 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방학 때 갑자기 꿈이 바뀌어가지고 이 친구도 바뀌었네. 네. 약간 드라마 이런 거 보다가 마케터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경제 세트를 써라 했을 때 되게 막막하겠네. 결과 일단 확인해보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맞춤 기준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 넣었어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역시나 교과심하고요. 와 여러분들 AI가 약간 근데 트렌디예요. 네 맞아요. 아니 여러분 네네네. 주식과 비트코인을 건드렸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 사실은 2020년에 인한 코로나 충격으로 3월에 코스피가 코스닥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생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 서킷브레이커라는 개념을 가지고 탐구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학종 서비스를 신청할 때 키워드 입력란이 있어요. 네네네. 키워드 마케팅을 입력을 했으면 조금 더 원하는 주제 나왔을 것 같은데 까비! 네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조금 그 경제라는 과목에 맞는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까비! 그 키워드 검색까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만의 키워드를 잘 설정하면 남들이 안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주제가 나올 확률이 또 높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주식 자체를 대주제로 활용을 하면은 네. 이걸 활용해서 다른 과목에도 막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 과목, 네 과목을 연결해가지고 심화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나는 주식 전문가가 되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잘 클릭해가지고 연계만 하면은 되게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자기만 알고 싶은 그런 상품이라고 네.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우님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이신데 이 상품 네. 알게 됐으면 친구들 알려줄 거예요? 대체... 이거 친구들 알려줄 거예요? 이거 안 알려줄 것 같은데? 그쵸? 야 이거 안 알려줄 것 같은데? 혼자 맞아요. 나만 먹어야지 이거. 이거 알려줘? 이거 나는 저는 무조건 개인주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안 알려줘요 옆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올라가면 네. 학종 이미 이용했던 애들이 많이 반기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에 저희가 이벤트가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죠?
50% 할인 받으셨는데 네, 반값으로 이제 민민민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반값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거의 막 3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 아까 그 다섯 개 그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까지죠? 아마 제한 없을걸요? 제한 없을걸요? 저기 대표 제한이 돼요? 저 지금 사업적인 거는 제가 지금 습득을 안 하고 나 사실 대본에 없는데요. 이거 아니면 망해요, 여기. 아, 그런가? 다 거기 들어가지. 선생님! 그러면 진짜 안 겹칩니까? 아, 진짜 안 겹칩니다. 진짜 민민 유튜브에서 다 몰려가서 안 겹칩니까? 진짜 안 겹칩니다. 진짜 고1,2,고3 네, 다가 네, 정말 안 겹칩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안 겹쳐요? 그거 그러니까 겹치면 안 돼요. 대주제는 겹칠 수 있어요. 대주제, 그러니까 그 탐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원리라든가 뭐 주식, 코로나 이렇게 큰 주제는 겹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파생되는 내용은 자신의 진로와 학과를 연계해서 키워드까지? 네네, 유일한 주제로 발급이 됩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얘들아 실험해보자. 광고 나가고 가자 얘들아. 야 이거 반값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가. 이거 여러분들 뭐라 하죠? 아, 너무... 내가 겹치나 안 겹치나 카페 인증을 해. 아, 물론 이제 너만 알고 싶으니까 그걸 가져가고 싶긴 할 텐데 야 3슬쩍 그래도 한 글자 이렇게 X 표시해서 카페 인증을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과연 겹치나 안 겹치나 여러분들. 아니 그래가지고 네. 학생들뿐만 아니고 현직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아니 학원에서? 네, 학원에서 학원이랑 컨설턴트 야, 분들이 저희 뭐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학생 서비스 해줄 때 이거 학종에서 했어 이거 애도 공개 안 할 거 아니야 학원에서. 그쵸. 내가 발견해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민민민을 나온 거예요.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아니죠. 네. 근데 이 사람들 이거 정보 튀고 여러분들 이거 학원 개강해도 이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수백 배는 벌 것 같아. 여러분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만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학종 오늘 같이 해가지고 수시 상담 콘텐츠 해봤고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네. 반가웠어요. 다시 또 한번 하반기에 또 학종하고 콜라보가. 아 저 너무 좋죠. 완판되면 완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아, 완판 개념이 없어. 기준 뭐 그 본이 그래 또 저한테 광고를 맡기고 네. 그래도 여러분들 학종 또 그 CEO분이 네. 생각한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넘는다! 네. 했을 때는 또 한 번 더. 네. 더 큰 혜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네. 혜택으로? 네. 하반기 급할 때. 네네. 네. 여름방학쯤에. 네네. 아, 그때 여러분 네. 성숙에 또 찾아오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또 2부 방송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음악 틀어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